하더니 딸비를 쫙 하더니만 나한테 막 수영해서 달려오더니 이 수트를 벗겨주는 거야. 찬란 꽃들보다 아름답고 어머나 아름다워. 향기 가득한 우리의 현수. 어머나. 남은 인생 꽃길만 걷자. 아 너무 좋다. 뭐가? 뭐가라고 하는 사람. 사실은 세부에서 1호가 될 뻔한 적이 있어요. 우리 세부이지 보라카이지 보라카이. 아 보라카이 저희는 보라카이에서 1호가 될 뻔했었죠. 왜요? 우리도 똑같이 스쿠버 다이빙 내려가고. 지금 똑같은 거야? 똑같이 이렇게 내려가고.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이제 앞에 전제가 뭐냐면 제가 화장실을 잘 해외를 가면 자리가 바뀌고 화장실을 잘 못 가요. 그치 그치. 근데 인천공항에 약국을 꼭 들려요. 저녁 7시에 그걸 먹고. 다음 날 아침 7시에 이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신호가 없는 거예요. 내가 아 이거 너무 먹어서 내성이 생겼나 봐. 에이 그럼 그냥 말자 그러고는 이제 스쿠버를 하러 바다에 나간 거예요. 어떡해. 수트를 입고. 불안해. 그래서 수트를 다 입고 그때 옥동자 커플이랑 넷이서 그래서 바다 밑에 그 5m 내려갔어. 내려갔어. 그러고 있는데 얘가 14시간이래. 신호 정확히 14시간 그 바다 밑에서 아이고, 갑자기 신호가 딱 오고 어떡해. 이게 아 큰일 났다. 막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준혁이 오빠는 무슨 되게 큰일 난 줄 아 뭐 왜 올라 막 해가지고 둘이서 올라왔어. 올라와서 물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 화장실 없어 배가. 아니 너무 그냥 막막해. 가운데니까 아무도 없어. 없어. 어떻게 우리 막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둘이 바다로 들어가라고. 아, 그냥 싸라고. 그래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바다로 뛰어들었어요. 그런 거 있잖아. 다 인생을 그냥 내려놓는 그 모든 상황이 앞뒤 부위 생각도 없이 난 망했다 하고 딱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수투가 되게 꽉끼잖아요. 수투 어떡해. 꽉끼잖아요. 난 내려놨는데 얘네들이 나갈 수가 없어. 여기 내려왔는데 진짜 박준혁 씨를 보면서 내가 아, 이 남자랑 평생 내 인생을 맡겨야겠구나. 왜? 배 위에서 갑자기 하더니 딸비를 쫙 하더니만 나한테 막 수영해서 달려오더니 이 수트를 벗겨주는 거예요. 그 들어온 걸? 근데 이제 딱 함과 동시에 끝났구나. 이만한 장작이. 근데 그때 사건 이후로 믿음이 더 갔구나. 아, 박준영 씨한테 제 인생을 맡겨야죠. 그러니까 볼거 잡았는데. 아, 너무 멋지다. 그 순간에 완전 탁 기지를 보네. 되게 성찬. 그거 기억했네. 다 기억해. 야 이건 멋있다. 감동하겠다 감동하겠어. 수! 수! 며칠 전이었어. 길을 걷다가 무심코 발 밑을 봤지 뭐야. 근데 돈나물, 달래, 냉이, 쓴박이 얘네들이 나 올려다 보며 아. 이건 뭐라고 쓴 거야? 이거 안 보여. 아, 인사. 인사하는 거야. 전반적인 게 깨지는데. 1년 만이에요. 그동안 안녕하셨어요? 라고 허허허. 쑥, 맞아. 기어이 당신이 그리 좋아하던 봄. 봄이 온 거야. 33번째 맞는 봄날에야 참으로 계절이 좋다는 것을. 이 좋은 계절에 태어난 당신이 더 좋고 당신이 더 좋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어. 여기서 울겠다. 이 좋은 계절에 태어난 당신이 더 좋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어. 와. 너무 아름답다. 울어? 기대하지. 누나? 저 기대하는 눈빛. 전몰. 이게 뭐야? 웃네. 아, 미안해. 글씨가 아니. 정봉렬 시인의 파도란 시를 보면 눈이 안 보여서 사랑하는 사람은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은 눈이 부셔서가 아니라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설명할 수도 정답도 없는 것 사랑이기 때문일 거야. 사랑하는 숲 생일 축하해. 와 어쩜 이런 와, 초코향랑 단거 지금 진짜 오빠 최고다. 수. 흔한 진달래, 개나리부터 유채꽃, 수선화, 목련,
페랭이, 프리지아, 모란, 백합, 금낭화, 꽃마리, 펜지, 마일라, 마가레, 황수유. 이 잘난 꽃들보다 아름답고 향기 가득한 우리의 현수. 남은 인생 꽃길만 걷자. 와, 너무 멋있다. 어, 너무 멋있는데? 안나? 어, 너무 감동적인데 꽃 이름만 써놨어 왜? 당신이 꽃을 좋아하잖아. 어. 이렇게 어렵게 쓰면 어떻게 내 수준을 생각하고 써야지. 보통 편지를 읽으면 막 눈물이 나고 감동받고 막. 이게 현실이야.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주인공이 이러고 막 울잖아. 막 울어야 돼. 안 울어. 그리고 남자들이 뭔가 이벤트를 준비할 때 항상 울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. 그래. 왜냐면 원래 평소에도 툭하면 울었잖아. 다르니까. 야 여기서 울겠다 여기서 울겠다 했더니 안 우는 거야. 이게 툭하면 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감정이 직접해서 우는 건데 나도 저게 처음 편지를 받아봤잖아. 결혼하고 진짜 처음. 야 이제 정말 눈물이 엄청나게 쏟고 막 감동이구나. 그리고 이제 막 읽었는데 눈물이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. 참 좋아. 절정적인 게 울어야 될 때 안 울고. 그러니까 눈물이 안 울어도 걸 되는 억지로 어떻게 우냐고. 오빠. 어? 그 이 원두로 해줄까? 아니면은 그 여거 새로 산 거. 아유 귀여워. 말고. 목소리에 애교가 있구나. 어, 다 좋아 나는. 자체가 애교예요. 다 좋지. 해주면 감사하지. 아, 약간 개그계 최종 뭐야? 네. 맞아, 맞아. 내가 네. 얘기했잖아. 들어지나. 네. 맞아, 맞아. 김 사장님하고 네. 되게 비슷해. 그래서 우리 프로 네. 나올 수 없는데. 네, 저 친구도 되게 과해요, 솔직히. 내가 보니까 민기 유나 커플은 못 오겠다 여기 네. 진짜. 근데 이 커플은 네. 내가 알기로는 네. 유나가 너무 애교가 많고 그런 맞아. 유나를 보는 민기가 너무 유나를 이뻐하고 사랑하더라고. 오. 눈에 맞아. 늘 꿀이 있어. 어. 졸졸스야? 잘하네. 잘하지. 너무 커피 타줬는데. 그러니까. 내가 바리스타지. 좋네. 향긋하게 또. 응? 누나 거는. 내 거 내려야지. 아우 저를 좀 가. 저를. 사랑이 죄니? 사랑이 죄니. 아우 오빠 지금 18도 했는데도 더워. 내가 18도야. 그래,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은 좀 저런 느낌이었어. 많이 붙어있고 스킨십도 많아. 저기 아직 신혼이라 그래. 3년이면 신혼인가? 사랑받는 것 같네. 아, 나 봐봐, 오빠. 눈 감아. 엄마. 뭐 하는 거야, 갑자기? 눈썹 정리. 키가 너무 커. 키가 180인가? 엄청 크네. 이렇게 다리 펴보세요. 아, 대단하구나. 아, 부럽다. 어떻게 저렇게 살지? 난 이런 게 좋더라. 눈썹 미는 거? 아니 그냥 누나가 나한테 뭐 해주는 거. 오빠 더워. 더워. 오빠 더워. 오히려 유나가 지금 미치는 스타일이야. 봐봐. 응. 존잘탱이야. 오. 말이라도 한마디 그렇게. 한강에서 먹어. 한강 보면서 먹을까? 망망스 굿모닝스. 어 이거. 귀여워. 아 좋다. 와. 와. 그러네. 한강이 보이는 집에 살고 있다. 좋다. 그치? 응. 이거 있어서 좋아. 그치? 거품. 나는 유나랑 먹어서 좋던데. 이거 봐. 저 둘은 자연스러운 거야. 맞아요, 맞아요. 우리가 보는 우리가 힘들지. 아 너무 좋다. 뭐가? 뭐가라고 하는 사람. 옛날에 차 이런 거 많이 하는 거. 쟤는 어디 학원 다니니? 드라마에 나왔었어. 이거. 멘트 많이 적어놨네. 드라마에 나왔네. 다 어디 뺏겨온 거였어? 몰랐네. 아 예쁘네. 귀엽다 둘이. 돌려막기 하는 거지.